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의 도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기호 5번 박용진입니다. 우리 국민들 요즘 화천대유, 고발사주, 이 신종 사자성어 때문에 몹시 화가 나 계십니다. 이 영화보다도 더 기가 막히고 더 황당한 대장동 스캔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분노하지 않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게이트에 대해 손톱만큼이라도 비리에 연루된 자들이 있으면 싹 다 잡아들이고 온갖 비리, 발본색원, 부패 세력, 일망타진 이렇게 16자로 아주 단순하게 실천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을 둘러싼 이 썩은 악취 덩어리를 그대로 두고 우리가 어떻게 미래 선도국가, 선진강국 대한민국을 이야기하고 박용진이 어떻게 888 사회 행복국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후보들 누구도 이재명 후보의 연류 혹은 부정비리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책적 설계를 주도한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정책적 한계와 그 책임에 대해서 인정하고 추후에 혹시 본인이 임명한 사람들의 부정비리가 드러나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정치적 도덕적 책임 있을 거라고 어제 방송 토론에서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한 만큼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의 갈등이 아니라 첫째, 이 비리 문제의 근원지를 원점 타격하는 적극적 수사 촉구하고 둘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될 지점입니다. 저도 공공개발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 부동산 개발 비리 싹 없앨 수 있는 대안 곧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와 더불어서 고발 사주권도 그야말로 우리 국민 분노 유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의 추악한 뒷거래와 권력의 사유화에 대해 저는 분노합니다.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서 반드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슬픈 이야기의 하나를 전달하면서 또 다른 분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20대 청년 노동자가 지금 차가운 영안실에 혼자 누워 있습니다. 빈소도 차리지 못했습니다. 나흘 전에 그는 외줄에 의지해서 아파트 외벽 유리창을 닦다가 그만 줄이 끊어져서 추락사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어린 자녀가 있는 젊은 가장이었습니다. 규정대로 줄 하나만 더 설치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근에만 이런 비슷한 죽음이 네 건이나 더 있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청년의 황망한 죽음은 신문 어디에서도 제대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신문에는 50억 퇴직금을 받은 국회의원 아들과 15억짜리 아파트를 헐값에 분양받은 전직 특검 딸 이야기, 대장동 서민들의 피눈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번 사람들이 강남에 수백억짜리 건물을 샀다는 뉴스를 가득 찬 신문을 봐야 했습니다. 대장동을 쥐어짜서 거머쥔 불로소득을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끼리 이런저런 이름으로 흥청망청 나눠먹고 돈 잔치했다는 소식에 국민들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돈 없고 힘 없고 빽도 없었지만 스스로 일해서 인생을 살아내던 한 청년의 비극은 부모를 잘 만났거나 그 덕에 쌓은 인맥이 좋아서 일확천금을 번 사람들의 사연보다 우리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유리창을 닦다 추락사한 그 노동자의 남은 아이와 곽상도 의원의 아들 비교해서 생각해 봅니다. 부잣집 아이들 다시 부자되고 가난한 집 아이들은 다시 그 가난을 대물림받는 이런 세상, 아니 부모의 돈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도 과정의 공정도 결과의 정의도 다 무너뜨려버린 이 사건에 대해 저는 국민들과 함께 분노합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행정 경험이 없고 정치 경력도 짧고 또 다른 후보들처럼 총리,
장관, 당대표, 도지사 같은 일을 해본 적도 없으니까 이번에는 어렵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분노에 마땅한 일에 분노하고 이미 낡아서 무너져 마땅한 것들을 무너뜨리는 뜨거운 마음, 명쾌한 원칙으로 세상을 바꿔나가겠습니다. 불공정과 불평등에 맞서는 세상을 바꾸는 용기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대학생 박용진이 처음으로 가두시에 나가게 됐었던 30년 전 수서비리 사건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절에도 집값 폭등, 전세 대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셋집을 구하지 못했던 일가족이 거리를 떠돌다가 그만 일가족 모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끔찍한 소식을 들었던 기억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20살 젊은 청년 박용진에게는 그런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향해서 고함치고 울부짖고 데모하는 일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세상을 바꾸는 구체적인 무기가 생겼습니다. 국회의원 권한으로 보다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저를 움직였던 건 세상의 상식을 뒤흔드는 기득권 세력들의 불법과 특혜를 향한 바로 그 분노였습니다. 재벌 총수 일가의 불법과 반칙과 특혜, 한유총과 일부 사립유치원의 온갖 비리, 현대자동차의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차별과 안전무시의 태도, 잘못된 공매도 제도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개미들, 저는 국민들의 상식,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 용납할 수 없는 일에 맞서 싸웠고 승리했고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건희 회장과 각종 차명계좌를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권력자들이 무려 1200억 가까운 세금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재벌들 앞에서는 숨죽이며 거꾸로 서 있었던 금융실명법을 박용진이 그 법이 만들어지고 25년 만에 제대로 서게 했었던 겁니다. 유치원 3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유치원 개혁이 법적으로 완수되고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공매도 시스템이 변화했고 현대자동차는 리콜과 무상수리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또라이 국회의원,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그 변화와 만들기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국민의 안전, 정의로운 삶을 위해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단순히 박용진 개인의 정치적 성과를 넘어서서 국민들에게 정치의 가능성, 그걸 제대로 보여드린 성과라고 자부합니다. 이제 박용진이 이런 개별적인 전투에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더 큰 정의와 번영을 위해서 더 큰 싸움에 나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대통령이 되어서 더 큰 세상의 변화를, 대한민국의 더 큰 정의와 번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박용진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민주당의 후보로 만들어주십시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번 경선 이후에 민주당이 원팀이 제대로 되겠느냐 걱정하십니다. 박용진을 선택해 주십시오. 젊은 후보답게 어떤 기득권도 내세우지 않고 당을 하나로 만들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민주개혁진영 원팀을 위해 욕목을 각오하고 대통령까지 대언 드렸고 다른 후보님들의 동의도 얻었습니다. 우리는 더 크게 가야 승리합니다. 더 큰 민주당을 위해 박용진을 선택해 주십시오. 나라를 다시 세운 유비처럼 큰 정치를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처럼 통합의 정치, 중도개혁의 실사구시 정치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민 여러분께서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을 선택하신다면 박용진은 장판교 위에서 조조의 백만대군과 맞서 싸운 장비처럼 용감하게 정권 재창출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선거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